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눈이 많이 내리거든요.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리는 시 하나. 당나라 때 그 유종원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천산 조비절이요. 만경 인종멸이라. 고주 사립옹이요. 독조 한강설이라.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여기 나오면 제목이 강설입니다. 강설. 유종원이에요. 유종원. 유종원 당나라 때 773년에 태어나 가지고 819년에 돌아가셨으니 47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원래 태어나기는 장안에서 태어났어요. 장안. 그런데 하동인이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아버지 고향이 하동인데 하동이 어디냐면은 이 관운장이 태어난 그 운성이라는 곳인데 지금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마강에 나중에 그 인물로 사마강 인물도 나오는데 사마강은 광산현에서 태어났지만 원래 하동 사람이에요. 거기도 아버지 고향이 그쪽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개혁 과거를 급제하고 아주 훌륭한 집안이어서 과거에 급제하고 왕숙문이라는 사람과 개혁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 유배를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그 호남성 영주로 갑니다. 영주로 갔는데 그 당시에 유우석이라는 사람도 같이 이렇게 그 유배를 가는데 유우석이가 영주로 가고 자기는 좀 저 장안에서 가까운 데로 가니까 유우석 어머니도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자기하고 바꿔주라고 해서 자기가 더 먼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주로 가고 유우석이는 좀 더 가까운 데로 가고 그랬어요. 태어나기는 이제 또 영주에서 이제 10년 정도 그 유배 생활을 하다가 바로 이 시를 짓고 장안으로 들어옵니다. 장안. 장안에 들어와서 한 자리 할까 했는데 워낙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있지를 못하고 다시 바로 유주로 갑니다. 얘가 유주는 광서 장족 자치주라는데 광서성, 광동성의 왼쪽에 있는 그 유주라는 지역인데 유주라는 지역은 우리나라 그 임시정부도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버드나무가 많이 있고 여기서 가까운 데가 계림이 가깝습니다. 저도 그 유주를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영주란 데는 그 호남성에 많이 갔어도 영주는 못 갔는데 한번 꼭 가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영주에서 10년 생활을 하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장안에 잠깐 왔다가 여기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유주로 또 자천이 됩니다. 자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년 살다가 여기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유주에 가면은 그 유종원의 그 기념관이 아주 잘 만들어 있고 석상도 있습니다. 이 유종원은 누구의 그 시를 많이 같은 뜻을 했냐면 그 동지시대의 도현명 시를 많이 또 좋아했고 그리고 이 왕유라든가 한유 유우석 이런 사람들과 아주 친했습니다. 왕유 한유 유우석 이것은 자연파 시인 산수시를 좋아했어요. 한유하고도 친하긴 했는데 사상적으로는 한유하고는 맞지 않았어요. 한유는 사실은 장안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대접을 많이 받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런 시를 산수시라 하고 자연파라고 하는데 송나라 시대에 마원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어요. 마원. 한강 독조도라.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은 이 유종원의 강설이라는 이 제목 있네. 당나라 시대 773년에 태어나서 819년에 돌아가시고 왕숙문과 개혁정치를 하려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유배 생활로 오랜 생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비참함도 나타내는 그 시가 이 시입니다. 그런데 마침 때가 지금 눈이 많이 온 때니까 이걸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천산 조비절이요. 만경 인종멸이라.
고주 사립옹이요. 독조 한강설이라. 이 글자가 조금 어려운 자도 있어요. 하나하나 보면 천산. 이게 천사 산이 1000개라면 많은 것을 나타내죠. 천산에는 조가 세 조자입니다. 세가 비 나는 날다 이 말이요. 이 절은 끊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천산에 새한 마리가 날지 않고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눈이 많이 와서 새도 이렇게 가지를 날아다니지를 않는다. 만경이라는 것은 만개의 그 길인데 조그만한 길이에요. 많이 있는 그 길에는 눈이 와가지고 인종멸인 사람들의 종적이 없어져 버렸다. 멸할 멸자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길에는 사람 하나 다니지에가 않는다. 이 말은 모든 산에는 새한 마리 날지 않고 한 길에는 사람 하나 걸어다닌 사람이 없구나. 이게 아주 쓸쓸함을 나타내죠. 기승전결 그런데요. 그러니까 천산이 오니까 여기는 만경이 서로 대조대국가 되죠. 새하고 사람 그리고 여기는 날고 자치고 여기는 끊어지고 없어지고 그러죠. 여기 와서 이제 딱 뒤집어지죠. 전결이니까 고주 사립옹 고주 외로울 고자 배주자 조그만 배를 고주 그래요. 조그만 배 사립옹 이 사자가 도롱이 사자입니다. 도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시골에서 비가 올 때 추우니까 비안 맞게 딱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장도 되고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이걸 딱 뒤집어 쓰면 따뜻하더니 좋습니다. 그리고 추우니까 눈도 오는 거 비도 맞고 할 때는 립 이자가 삿갓 입자예요. 그게 도롱이와 삿갓을 입은 늙은이 용자예요. 이게 외로운 그 강가 강이 있는데 거기에서 외로운 조그만 배를 타고 삿갓 쓰고 도롱이를 입은 늙은이 혼자서 독조, 홀로 독자, 낚시조자입니다. 낚시질하다. 홀로 낚시질을 한다. 한강 차디찬, 잘한 자예요. 차디찬 강에 눈 내리고 있는 데서 낚시질을 한다. 이것은, 이그 자연을 그대로 표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지금, 10여 년을 영주에서 고난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외로움을 나타낸 거예요. 모든 장 안에는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쪽에 가 있는데 자기만 여기 쓸쓸히 와 있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낚시질을 하는 그런 모습 찬강 그 차디찬 강가에 눈은 내리는데 이 쓸쓸함을 자기의 쓸쓸함을 나타내는 시로 중국에서는 이 시를 너무나 중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한번 다시 읽어봐요. 천산 조비절이요 만경 인종멸이라 고주 사립옹이요, 독조 한강설이라. 중국 발음도 이렇게 읽어요. 천산 냐오페이쥐에 완징 런중미에 구조 솔리옹 두대오 한장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천산 조비절이요. 천산에는 새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이 없고 만경 인종멸이라. 만개의 좁다란 길에는 사람 하나 다니는 것이 없구나. 고주 사리봉이요, 조그만 배에 도롱이와 삿갓은 늙은이는 독조 한강설이라 홀로 차디찬 강에 눈은 내리는 데서 낚시질을 하구나. 자기의 비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나타내는 이런 산수시라 하는데 이 제목은 강설이고 유정원이라는 사람이 지었다.